안녕하십니까. 설찬 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703일째고요. 도전 영자광 수능 영단어 9900 가위 교재 238회가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우리말을 꼼꼼하게 읽고 동사 부분을 찾아서 시제를 파악한다. 그리고 주어를 뭘로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런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법 지식을 동원하여 이렇게 영어 문장을 구성할 때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들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철자가 주어져 있는 부분은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이 단어들은 독양영문법 교재나 청계구령 단어 3300 교재에서 이미 학습을 했거나 또는 이 교재 도전 영자강 가이 교재 앞페이지들에서 학습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단어들을 자꾸자꾸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써먹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마련했고요. 그냥 빈칸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오늘 학습한 단어가 위주로 들어가고요. 또는 어법과 관련이 되어 있다거나 아주 쉬운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가볼게요. 1번. 그 지역을 두루 돌아다녀 봐라. 그러면 전반적인 상황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울하다. 자, 한 문장 여기부터 먼저 봅시다. 자, 동사 부분을 찾아라. 일단은 뭐뭐 해라 그러면 이런 구조는 명령문 다음에 and를 써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죠. 자, and 뒤에서 주어 동사를 찾아봅시다. 동사가 음울하다 이 부분이죠. 음울하니 형용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동사가 안 보여요. 그럴 때는 비동사를 삽입한다. 주어는 전반적인 상황이 주어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이 음울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죠. 오늘 학습한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부분에 돌아다녀봐라 명령문 돌아다니다 라는 표현을 쓰면 되죠. 두루란 표현을 쓰면 되죠. 그 지역을. 자, 이렇게 영어 문장을 만들면 되겠네요. 가볼게요. 자, 뭘 through. through가 뭐뭐를 관통, 통하여 그러니까 두루란 표현이 되죠. 그래서 지역이란 단어를 쓰면 되겠네요. 여기는 자 돌아다니다, 방랑하다 이런 표현 있죠. wander 이미 알고 있는 표현. wander through the district and 그러면 전반적인 상황이 주어져. 전반적인 상황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이죠. the picture 그림 the picture 전반적인 상황 얘가 is 동사 비동사를 써서 현재 시제로 표현했습니다. 우물한, 우울한 이 표현 쓰면 되죠. gloomy 이거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입니다. gloomy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이란 표현 이것도 오늘 학습했죠. beyond description 이 표현 형용할 수 없는 이 표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beyond description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장 거리는 먹을 것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거지들로 가득 차 있다. 자, 동사 부분이 뭐뭐로 가득 차 있다 이 부분이죠. 현재 시제로 쓰면 되겠고 주어는 거리입니다. 거리가 가득 차 있죠. 뭘로? 거지들로 가득 차 있네요. 거지들로 가득 차 있다. 뭐뭐로 가득 차 있다 이 표현 be filled with 또는 be full of 이 표현 얼른 떠올리면 되겠고 그 뒤에다가 거지를 쓰면 되죠. 거지는 거지인데 이 거지들을 표현을 해주고 있죠. 먹을 것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거지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거지 이렇게 거지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The streets, 거리를 주어로 했고요. 비동사를 써서, are를 써서 현재 시제로 표현했습니다. are filled with beggars, 거지들로 가득 차있다. 자, 어떤 거지냐 관계대명사로 설명해주면 되는데 지금 한 단어밖에 없죠. 사실은 여기에 who are 이게 생략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통째로 생략이 가능하죠. 어법에서 배웠습니다. Who are 생략하고 먹을 것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여기 for food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학습한 표현 중에서 아우성치는 시끄러운 떠들썩한 이 표현이 있었어요. 그렇죠? clamorous clamorous for food and 자 who are 생략됐다겠죠. 그래서 be able to 이 표현 알고 있죠. 뭐뭐 할 수 있다는 표현. 그런데 이제 뭐뭐 할 수가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unable을 쓰면 되죠. 여기 비동사가 있었고 who are unable to obtain 구할 수 없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를? 일자리를. 자, 일자리라는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에 있죠. 일자리. 자, 이미 알고 있는 표현이죠. 일자리. 그 우리가 이제 고용이라는 표현 고용. 일자리. 직업. 자, 이런 표현. employment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적어볼게요. 자, 돌아다니라. wander, wander, w-a-n-d-e-r
wander through 그 지역을 the district, district. 그러면 and 전반적인 상황 the picture is 음울하다 gloomy, gloomy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beyond description description. The streets are filled with beggars. 아우성치는 clamorous, clamorous, clamorous for food, and unable to, unable, 구할 수 없는, unable to obtain 일자리, employment, employment. 자,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네요. Wander through the district, and the picture is gloomy beyond description. The streets are filled with beggars, clamorous for food, and unable to obtain employment. 2번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손으로 만든 모자가 딸린 이 사랑스러운 열차 차장 복장을 봐라. 여기도 명령문이네요. 자, 첫 번째 문장. 봐라. 이게 동사 부분이죠. 봐라. 뭐를? 복장은 복장인데 이 사랑스러운 열차 차장 복장이네요. 그런데 이제 모자가 딸려있죠. 모자는 모자인데 어떤 모자냐. 손으로 만든 모자 이렇게 꾸미는 관계 생각해보면 되겠네요.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봐라. Look at. 이 사랑스러운 열차 차장 복장을. 그러면 되죠. This 사랑스러운 열차 차장 복장을. 이렇게 하면 되죠. 사랑스러운 A로 시작하는 단어. 그렇습니다. Adorable. Adorable. Train. 차장. Conductor. 오늘 학습한 표현 conductor 전도체란 뜻도 있죠. conductor 복장 이 복장이란 단어 이것도 오늘 학습한 표현에 있죠. costume. 자, 남은 말이 손으로 만든 모자가 딸린 이 표현을 써야 되죠. 자, 보니까 with 무엇을 갖고 있는 뭐가 딸린 이런 표현이 되겠죠. with 여기 hat 모자가 있으니까 여기 손으로 만든 이란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with 손으로 만든 오늘 학습한 표현 중에 있어요. handmade with handmade hat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나는 이것들이 네 남자 조카의 생일 선물로 완벽하다고 생각한다. 자, 동사 부분이 생각한다죠. 현재 시제죠. 주어는 나는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해놓고 I think 대절해가지고 또 주어 동사를 또 쓰면 되겠죠. 암기 문장으로. 동사 부분이 완벽하다 이 부분이죠. 완벽한이라는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동사가 뭐일 때는 비동사를 쓴다. 현재 시제로 쓰면 되죠. 주어는 이것들이죠. 이것들은 완벽하다. 내 남자 조카의 생일 선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I think 나는 생각한다. That 생략했고 These are 이것들이 완벽하다. Are perfect 뭐뭐로 올 때 for 쓰면 되죠. Birthday present가 있으니까 생일 선물이니까 내 남자 조카의 생일 선물 이렇게 하면 되니까 여기는 남자 조카의라는 소유격을 쓰면 되겠네요. 자, 남자 조카 이미 알고 있죠. Nephews 이렇게 소유격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적어볼게요. Look at this. 자, 사랑스러운 ado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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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in 차장 condu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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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장 cost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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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자, 손으로 만든 모자 handmade hat I think these are perfect for my 남자 조카 nephew 소유격으로 nephews 아이고야 여기다 써야죠. Nephew's birthday present.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Look at this adorable train conductor costume with handmade hat. I think these are perfect for my nephew's birthday present.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내 남동생은 사실인 것처럼 상상하기 대가이다 그랬어요. 자, 동사 부분이 대가이다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가는 명사죠. 동사가 안 보일 때는 비동사를 집어넣는다. 현재 시제로 가면 되죠. 주어는 내 남동생입니다. 내 남동생은 대가다. 뭐의 대가다. 오브를 써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사실인 것처럼 상상하기. 사실인 것처럼 상상하기 이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 중에 있죠.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My little brother is 현재 시제로 비동사로 썼습니다. 대가다. 대가는 우리가 master라고 하죠. master of 뭐뭐의죠. 그럼 여기는 한 단어로 사실인 것처럼 상상하기. 요걸 쓰면 되죠. 오늘 학습한 표현 중에서 있죠. make believe, make believe. 가장놀이 있죠. 가장놀이. 무엇을 가장해서 하는, 내가 엄마 할 테니까 너가 아빠 해 해가지고 이렇게 사실이 아닌 거, 요거를 이제 사실인 것처럼 상상해 하는 거 있죠. 이거를 우리가 pretend play라고도 하죠. make believe.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그는 실제 상황을 모방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한다 그랬어요. 동사 부분이 좋아한다죠. 현재 시입니다. 주어는 그는입니다. 그는 좋아한다. 뭘 좋아합니까? 노는 걸 좋아하죠. 노는 걸. 갖고 노는 걸 좋아해요. 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합니다. 장난감은 장난감인데 실제 상황을 모방하는 장난감 이렇게 꾸미면 되죠.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꾸미면 되겠습니다. 자, 영문을 볼게요. 그는 he likes 좋아한다. 노는 것, playing 가지고 노는 것, with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한다. toys. 자, 장난감은 장난감인데 어떤 장난감이냐? 관계대명사 대수로 모방하는 장난감이죠. 뭐를 실제 상황을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모방하는 장난감, 모방하다라는 단어 들어가면 되죠. 그렇습니다. imitate. 뭐 실제 상황 요걸 쓰면 되겠죠. 자, 실제의 이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 중에서 있지요. 실제의, real life situations.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문장 갈게요. 가짜 돈및 장난감 금전 등록기와 함께 그는 지금 놀이에 빠져 있다. 그랬어요. 동사 부분이, 뭐뭇에 빠져 있다. 이 부분이죠. 현재 시제고, 뭐뭇에 빠져 있다라는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을 쓰면 되겠네요. be observed in. be observed in 이 표현이 있었죠. 주어는 그는이죠. 그는 뭐뭇에 빠져 있다. 놀이에 빠져 있네요. 놀이에. 지금이라는 부사하고 적당한 곳에 삽입하면 되고요. 그리고 뭐뭐와 함께 이 부분도 부사하고죠. 뭐뭐와 함께 with 뒤에 목적으로 가짜 돈, 장난감, 금전 등록기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자, with 뭐뭐와 함께란 표현이죠. with 뭡니까? 뭐뭐 함께입니까? 가짜 돈및 장난감 금전 등록기 이 표현이 나오면 되죠. 자, 머니가 있고요. 여기 가짜 돈 이렇게 하면 되죠. 가짜 돈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pretend money, pretend 뭐뭐인 체하다, 뭐뭐인 척하다 이런 표현. 형용사로는 가짜의, 가상의 이런 표현이 되죠. pretend play라는 것도 있고요. pretend money 가짜 돈, 가상의 돈이에요. and a toy 장난감은 장난감인데. 장난감 금전 등록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a toy 금전 등록기 이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 중에 있죠. cash register, a toy cash register 와 함께 주어 그 he 그는 뭐뭇에 빠져 있다는 표현 비동사로 쓰고 현재 시제로 하면 되니까 is now absorbed in play. 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be absorbed in 이렇게. 자, 적어 보겠습니다. My little brother is a 대가 master, master, master of. 자, 사실인 것처럼 상상하기. 이거 make believe, make believe. He likes playing with toys that 모방하는 imitate, imitate, imitate. 자, 실제 상황, the real life situations, real life situations, with 장난감 돈, 가짜 돈, pretend money, and a 장난감 금전 등록기, a toy cash register, cash register, register.
그는 무엇에 빠져 있다. He is now absorbed. absorbed. absorbed in play. 자, 너무 길어서 이렇게 올려 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되죠. My little brother is a master of make-believe. He likes playing with toys that imitate the real-life situations. With pretend money and a toy cash register, he is now observed in play. 자, 여기까지예요. 자, 순투비 영자강 힌트. 꼭 써먹어야 해요 하는 표현들을 다 써먹었습니다. 이 오늘 학습한 표현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공부 마칠게요. Clamorous, 시끄러운, 소란스러운, 떠들썩한 Costume, 의상, 옷, 복장, 차림새 Handmade, 수공의, 손으로 만든 Conductor, 차장, 지휘자, 전도체라는 뜻도 있고 Gloomy, 우물한, 울적한 Make-believe, 가장, 환상, 사실인 것처럼 상상하기 Real life, 현실의, 실제의 Cash Register, 금전등록기 자, 그 다음에 The Picture, 그러면 전반적인 상황을 얘기하죠. Beyond Description, 그러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이런 표현이죠. Be Observed in, 뭐뭐뭐, 뭐뭐에 빠져있다, 뭐뭐에 열중하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